여기 사천왕님. 사천왕님한테 인사하는 거야? 네, 인사하고 들어야죠. 여기 문을 지켜주시고. 근데 이분들이 네이놈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하니까. 아, 그냥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게 안 하던데? 착했나 보죠. 어? 아, 대우스님 계시다. 대우스님 여기. 스님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스님 또 찍을 줄 알지. 이거 첫 5만원인데? 근데 괜찮은데, 잘.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 강제에서 온. 네네. 네, 맛있는 거 드세요. 아,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응? 오늘 아침에 안 오십니까? 아니, 지금 왔습니다. 아, 지금 강제에서. 날마다 이거 와요? 이거? 모르겠어요, 날마다. 그냥 있지 않냐? 여기 봐. 해봐, 자기. 내가 사줄게. 아니, 제가 그러면... 사줄게. 너 하나. 이걸로 해가지고. 거울 옆에 있어요. 한번 해봐. 예쁘게 찍어줄게. 그게 인생이지. 딴 게 뭐 있냐. 아니, 너가 마음에 든 걸로 해. 예. 네, 그렇지. 나는 그 긴 이야기 안 해요. 네. 색깔 한번 골라줄래요? 아니, 지금 저. 너가. 내 눈이. 만나도. 괜찮지 않냐? 추워 보여? 국까지 이제 내가 먹을 땀 이야기를 했으면 그렇지. 그럼 이런 거는 무슨 말이 있나? 그리고 아까 야 그렇게 해서 내가 팩트로 아까는 보내드린다고. 색깔 좀 추워 보이면 딴 색으로 해도 돼. 아니야, 너가 마음에 든 걸로 해야 돼. 이게 가격이 저렴해. 마음에 들어. 아니 그래? 나는 그 색이 왜 이렇게 오늘 딱 튀지? 아니 근데 이쁘세요. 자기가 딱, 너무 자기가 딱 띄야? 내가 센스가 있나 봐. 아니 딱 아니 안목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멋쟁이잖아요. 아, 뭘 멋쟁이야. 멋쟁이 나 아니고 그냥 맞는 거. 아니, 여기 아, 저 이제 패턴 여기 바꿀게요. 여기 얘기 좀 해주라 했어요. 여기 내장 사람 찍어갖고 오는 거야. 아, 네네네. 아, 너무 이쁜 언니가 있어가지고 내가 매를 알거든요. 자연 염색? 스님 이거 천연 염색하는 거예요. 갤러리가 제 공방이 속리산에 있어요. 속리산이요? 네네. 그래서 한 장 한 장 다 찾아가고 염색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 그러면 공방에서는 네. 아, 이거 인터뷰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가려야 돼요, 저. 네. 안 해도 돼요.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최대한 자연 염색에 대해서 해주시면 돼요. 기본 천연 약재를 베이스로 해서 염색을 하고요. 1차 염색을 하고 나머지 색깔은 뭐 치자, 강원, 꼭두선이 이런 것들로 염색 두 번째 염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명함 주세요. 이거 방송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순영 TV에 나가요. 어디요? 유튜브 정순영 TV에 나가요. 아니, 저도 방송 타는 거예요? 5만원 줄라 했는데. 방송 타는 거예요? 타면 안 돼요, 저. 왜 안 돼요? 집에다 거짓말하고 나와가지고. 방송 타면 안 돼요, 쌤. 거짓말하시면 이렇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거짓말하시면 들통이 아니, 나는 너무 거예요. 예쁘다, 색깔. 그치? 근데. 이뻐요. 아, 그래요? 제가 멀리서 저기서 앉아서 봤는데. 봤는데. 내가 골라주세요. 이분은 누구세요? 네. 저는요? 네. 여기 시인분이에요. 네. 아, 지나가는 네, 그 관광객 차원에서 왔는데요. 네. 커프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그래서요? 네. 지인분이시라면서. 지인분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저 진짜 저 방송하고 안 돼요. 저 가게 문 닫고 나와가지고 안 돼요. 아니, 이거 내 거 아니, 됐어요. 네. 근데 선생님은 네, 뭐 이걸로 할까? 둘이서 하나씩 할까? 그 괜찮다. 아, 괜찮아요? 봐봐. 색깔이 없잖아. 아니, 자연인 얼굴이 화사하셔갖고 색깔이 아니, 나 이거 뒤집어서 끼었어. 오늘 왜 이렇게 마스크도 뒤집어서 끼고 있어? 색깔 괜찮아요? 내가 너 골라준 거야. 핑크 색깔이 거의 비슷해. 야, 그거 가방이랑 어울리네? 아, 원래 핑크색 사치가 이것도 하나 살게. 이분은요, 영화배우예요. 아, 뭐, 그러니까. 정은주 영화배우. 쟤 얘 때문에 미치겠어. 아, 괜찮아. 여기 정순영 TV에 거의 출연하시는 분. 정순영 TV 눌러가지고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안돼 네. 아, 네. 구독 네. 좋아요. 영화 혹시 계획 있으면 스카이 캡틴 좀 해주세요. 예? 네? 좀 해주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네. 애기 언니 줄 때. 뭐 연극도 그래가지고. 제 것도 어쩐지 제 것도 하나 그. 여기 내가 저기 손님 오셨어요. 네, 내가 선택했죠. 아니 내가 친구랑 오늘. 그러면 좀. 경제에서 와서. 예쁘지. 색깔 괜찮아. 예쁘다. 너무 좋아. 확 친다. 여기서 언제까지 해요? 저희 한 달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예.
요, 저기 좀 주세요, 연락처 좀. 네네. 요 딜런이 저희 정말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물 마실까요? 좀 5만 원이에요. 지금 본인이세요? 갤러리 다물이? 아니에요. 저는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또 갤러리 그 여기 선생님 따로 계셔요? 네네. 염색하신 선생님 따로 계세요. 아니 본인 거 주라는 건데. 아 저는 지금 명함이 없다로. 만 원 받았어요. 어머. 만 원. 할인해줬다고? 감사해요, 선생님. 신경 써주셔서. 아니야. 아침마다 오는 거 아니까. 세상에. 안 그래도 제일 이쁘신 분인데 화사함이 없어져가지고. 왜? 제가 두리번거렸네. 화사함이 없으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아예 안 왔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날마다 이렇게. 매일. 아, 진짜 이쁘다. 나도, 아니, 하나 살려있는데, 오늘도 제가 초대까지 했잖아요. 정승현 TV에 이렇게 어려운 분을 정승현 씨 초대해서 내가 이거 선물 하나 해드리는 거예요. 예뻐오니까 너무 좋다. 다시 네. 찍어드릴게요. 한 네. 번만 더. 네? 그러면, 이거 은주가 이 사준 건데요. 아, 너무 예뻐요. 색깔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센스 있게 잘 골라줬네. 아, 우리 둘이 찍어달라 그래. 아, 이렇게 찍어달라. 뒤로 들려서 찍으면 안 되나? 손님 찍으면 안 되는데. 네. 근데 네, 이거 흐려. 아, 이건 좀. 이거 바깥으로 둘이서 잘 놀아. 이렇게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만 대고만 있어주세요. 우리 둘이 알아서 놀을게요. 이 색깔. 어디서 오셨어요? 아, 광주. 따로 왔는데. 광주에. 나는 정읍입니다. 얘는 정읍 살고 나는 광주 살고. 근데 정읍에 초대해 줬어요. 네. 아, 근데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네. 같은 저기 친구니까. 친구니까. 그러니까 네. 내장산에 네. 아침마다 온다고. 네. 저한테 네. 아, 여기 국일관에서 밥도 사주고 오늘 스카프도 사주고. 네, 오늘 너무 이뻐요. 만나고. 조금 이따 목각도 사주고 그런데요. 너무 이뻐요. 잘 어울리시네. 아, 네. 누가 더 예뻐요? 아니요, 두 분 다 이뻐요. 우리 거짓말. 얘가 더 이쁘잖아요. 아니요. 제가 저는 약간 통통한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맞아. 네. 우리 하사하자. 네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아니요, 뭐 제 스타일입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지금 살 빼는 중에 살을 못 빼고 있어요. 살 빼는 중이에요, 지금. 파이팅! 파이팅! 살 빼.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쁘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는 내장사의 정혜루입니다. 1468년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혜루가. 뭐가? 뭐야? 애기 귀여운 거야? 어떡해요? 뭐야, 앵무새가 인형이네. 신영아! 뭐? 배가 소리! 머리! 야! 아플 때에. 야, 죽겠어! 예뻐, 예뻐! 엄마, 엄마! 예뻐요, 예뻐! 따라주는 거야. 앵무새 인형이에요? 말 걸어봐. 안녕? 말해봐. 너도 야, 너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너 해봐. 한번 물어보면 500원. 누나, 5만 원 주고 가. 사장님이세요? 인형 어디서 팔아요, 이거? 아니야. 귀여워. 말해보래. 너도 말해봐. 너 말해보래. 안녕. 너 누구야? 앵무새야? 아니. 나 처음 봤어요. 이거 어떻게 녹음 어떻게 했지? 이게 어떤 인형이에요, 사장님? 어떤 인형이에요, 사장님? 여기 내장사 정혜로 앞에서 너무 재밌어요. 여기 신발 뭘 이거 신발 파는 거예요? 아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재밌겠다. 얘하고 대화하면 제가 이거 얼마예요?
2만원 파는 건데. 2만원밖에 안 해요? 판매하는 게 없어요, 지금. 아, 너무 너무 처음부터. 나 집에서 예약하고 이거 싶어. 팔지 그랬어요. 화요일 날은 와요. 어, 그래요? 이게 화요일 날 와봐야겠다. 단풍인데 물들면은 화요일 날 옵니다. 이거 장사 잘 되겠네. 진짜. 이거 획기적이다. 한 1000마리 팔았네. 아니, 혼자 식당에 뭐냐, 이거 배터리 충전기라는데. 건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거 연락처나 주세요. 우리 아들 나도. 오픈하면 그거 해놓으라 하려고. 재밌겠다. 네. 어, 애들 이거 희귀식이다. 영철아! 영철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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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네. 정아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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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수야! 사랑해! 희성아! 사랑해! 아, 연락처. 이거를, 네.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특별 뺀 거고요. 3만 원 건 가고 손 빼는 거는. 네. 요거 자체로는 건져들면 끼는 건 2만 원이에요. 그거 되게 편하잖아. 근데 이제 식당 같은 데는 선을 해놔야 돼. 색깔이 빨간 색깔이 세 가지예요. 녹색, 빨간색 있는데. 나 우리 아들 선물로 줄래. 식당 뭐 오픈해요, 이번에. 괜찮겠다. 오픈한다 하니까. 나 집에서 근데 이거 세마 어머 빨간색 예쁘다. 제가 날개가 좀 고장이 나갖고. 어머 너무 귀여운데 이거는. 어이 귀엽다 얘도. 이거 지금 사갖고 갈까? 없어. 아니 여기 있는 건 전화해서 택배를 보내는 거지. 지금 날개 고장 나가지고 야. 날개 고장 나가지고 야.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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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날개가 안 움직이냐? 에이씨. 그러면 그 고장 난 거 싸게 팔아요. 아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네. 야. 네. 움직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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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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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났어. 세 가지 녹색까지 이런 색깔이. 이는 되잖아. 이거 어차피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되겠네. 얘는 컸어. 이거 신발 날개 안 움직이는 거야? 사장님 신발도 팔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예를 때요. 화요일 날. 네. 많이 와요. 이 신발 얼마예요? 이쁘다 그거. 38,000원. 응? 38,000원이래. 특이하네. 나는 신발. 등산화예요? 이렇게 편하게 신는 스니커즈. 스니커즈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 얼마나 사용해요? 건전지에도 대한... 놔두면 고장이 안 납니다. 스님 빨리 오라는데 찾지 말고. 알아서 가자. 스님 오라 했는데 올라가지 못해. 여기 내장사에 캠프 스테이도 하고요. 있어 보여? 신비로워 보이지? 보라색이. 아니, 딱 이거 있을 것 같아. 되게 자연 냄새이다. 괜찮아. 내장사 저기 봐봐. 참마 끝에서. 내장사에 대우스님과 차 마시러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 하늘도 정말 예쁘고.
손님 모셨습니다. 여기 손님. 안녕하세요. 너무 날씨 좋지. 덩치가 좋으시. 덩치가 좋아. 네. 제가 네, 이제 와서 유튜브 찍으라고. 아, 안녕하세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래. 찍어도 괜찮아요. 여기 안에 찍어도 돼요? 경치가 너무 좋대요. 아, 첫방이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제가 어제 첫방 와서. 아.